나는 근데 실장님 한번 물어보고 싶어. 실장님 어떤 스타일 여자를 좋아하세요? 저는 되게 착하고 바보 같아야 돼요. 네? 바보 같아야 돼요. 엄청 해야 돼. 이번에는 남자 복이 넘치는 여자의 관상 또는 특징, 아니면은 여자 복이 넘치는 남자의 관상 또는 특징이 있을까? 라는 주제예요. 일단은 여자 복이 넘치는 남자의 관상 또는 특징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공통적인 그 특징인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관상이라는 걸다 떠나서 나는 남자 복이 있는 사람, 여자 복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나는 일단적으로는 좀 웃는 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밝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활기를 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한테서. 그리고 뭔가 자기만의 매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여자 복이나 남자 복이 있는 사주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물론 있어요. 있긴 있어요? 사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주 안에도 부모복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성복도 있지만 다 있잖아. 근데 내가 그 사주라는 걸 통틀어서 봤을 때 부모복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여자복도 있더라고. 그럼 결국 남자복, 여자복이 좋은 관상이나 사주는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주 자체는 분명한 거는 내가 남자복이 있는 사주가 들어 있어. 근데 꼭 사주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일례로 정말로 제 손님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남자복이 있는 사주야. 근데 일찍 결혼을 했어. 결혼 나중에 해야 돼. 그러면 사주 자체가 뒤집혀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예시가 있다. 응응. 근데 그거 그렇게 드문 거 아닌가요? 아니요, 많아요. 아, 그래요? 왜? 왜냐하면은 가정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명 도피 결혼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럼 관상은 따로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런 관상,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웃을 때. 웃을 때 예쁜 사람. 아, 저요? 네. 근데 저, 아니, 왜냐면은 너무 뭔가 사실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뭔가 되게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난 질문을 해봐요. 궁금한 걸. 아니, 정확히 궁금한 건, 솔직히 저는 되게 궁금한 거는 특징은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관상에서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나거든요. 이 구체적인 관상, 눈썹에 뭐 어떻게 생기고, 얼굴이 이렇게 막 생기고, 막 그런 것들. 일단적으로 남자복이 있고 여자복이 있는 관상들을 보면 여기가 이쪽이 되게 발달이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라 해야 되지? 코 쪽에 복이 몰려 있다고 해야 되나요? 코 쪽이요. 네. 오케이. 그리고 입쪽에 복이 몰려 있어요. 이쪽에. 네. 오케이. 왜냐면 가정 환경이 편하려면은 내가 먹는 복이라 그러잖아. 식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을 많이 쓰면서 먹기도 하고 뭐 말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꾸 변하거든요. 입의 구조나 뭐 하관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났다 못 만났다는 저는 입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관상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복 또한 좀 변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